함월산 골굴사 일주문입니다. 템플스테이는 그 외국인들이 아주 그 압도적으로 많네요. 일주문 쪽입니다. 새로운 멤버들도 전부 그 외국인입니다. 야, 경내 주차장까지 차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월화는 쉬고 3시에 대적광전 앞에서 선무도 공연을 합니다. 국가지질공원 마하지관원 템플스테이 숙소 그리고 식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창건된 자연석굴 사원입니다. 신생대 화산 분화로 만들어진 응해암, 또 이 응해암이 식으면서 틈이 생기고 이 틈에서 암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절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절벽에 마의 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석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뚫려 있고, 그리고 응해암 표면이 풍화에 의해 일부분 떨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동화보살 강아지인데 거의 보살 수준입니다. 여기는 그 절 자체가 거의 등산입니다. 불상들이 이 그 절벽 이 토굴 속에 있습니다. 약사열입니다. 와, 올라온 길이고 여기는 또 올라가야 될 길인데, 오,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못 올라옵니다. 이게 아찔합니다. 이야, 희한하네. 골굴사 마의 열의 좌상 있는 데입니다. 이런 데서 미끄러져 가지고, 우와, 쫄리네요. 원효대사께서 열반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굴입니다. 쌍장.